바로 패스파인더 젠 백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5개를 가져오신 다음에 1501개를 들고 옵니다. 튕길 때까지 까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근데 오차하고 이런 거 다 강화해야 되나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여러분도 모르실 수 있겠군요. 아, 5차 경험치 물약 같은 경우는 오차하고 나서 하면 됩니다. 페퍼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강화하는 거? 아, 화장실 좀 언제 튕기냐? 아, 아직 안 까졌습니까? 아, 갔습니다. 드디어 갔군요.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구만. 아, 나 난리 났네. 랩업이 막 나와있네. 아, 내비도 깎아주네. 저리로 깎아.
아, 마저 더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안 까질 때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까질 때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안 까? 계속 다 깠나? 아, 아니군요. 아, V코어를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몇 개까지요? 499개 간 건가? 아, 오케이. 강아, 뭐 해야 돼? 아시는 분. 프레임부가 필요하죠. 그지? 심은 갑니다. 안 쓸 거라서. 아, 이것도 경험치 이런 거 쓰면 좋긴 한데. 안 쓰겠습니다. 자자, 뭘 강화해야 되죠? 네네. 이건 뭐야? 피닉스면은 쫄다고 소환하는 거 아니야? 좋은 거 같아. 모르겠다, 강화하자. 좋은 거 같네. 느낌적인 느낌이었어. 이것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것도 해야겠네. 디스차지, 최종 데미지 증가. 아, 하긴 다 하긴 해야 되겠다, 그치? 스킬을. 디스차지. 카디널 블래스트. 이게 그거 두 개잖아, 스킬이, 그지? 거기에다가 하나를 섞어야겠구나.
미술일 이게 그거 궁극기 아니에요. 콤보 어설트. 이거 말고 터트리는 거 뭐야 그 스킬은? 그거랑 세 개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에치 오브 레조넌트 레조넌스 콤보 어설트. 콤보 어설트가 되게 많네. 카디널 트랜지션. 카디널 트랜지션 이게 미는 스킬이거든? 이거 말고 터트리는 거 없나? 그거 세 개를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 트랜지션을 해야 됩니까? 아 그래? 그렇습니까? 터트리는 거는 스킬 이름 없어요? 그냥 그 스킬의 기본이야? 그 두 개를 먼저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아 이중쿠어 할까? 이중쿠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섞을까? 몇 개 해야 돼요, 얘? 다 하는 게 나을까? 강화를 어떻게 할까? 아씨. 다 해야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섞어서 할까? 2중 6호. 2중으로 하자고? 아, 그래? 여기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2중 코어를 갈지 아니면 3중 코어를 갈지. 아 2중 6호로 가자고. 그럼 6개가 필요하네. 2중 5호 할까 차라리? 2중으로 갈까? 그게 날 것 같은데? 2중 5호로 할까 차라리? 2중 5코 가자. 25로 찍읍시다. 나쁘지 않아. 나머지 갈고 강화도 할게요. 2중 5코로 가자. 이거 할까? 엣지 오브 레이븐 어떻습니까? 새는 소환하니까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할까요?
레이븐이요? 새 하면 좋지 않을까요? 아 모르겠어요. 그냥 2중 3코 하겠습니다. 새하고 2중.. 아 2중 6코 뭐했죠 제가 강화를? 아스트라하고 레이븐 아스트라 하나 저 뭐했어요? 두 개 강화하는 거? 아 나 뭐였는지 모르겠어. 에이션트 엣지 레이븐 에이션트 엣지 레이븐 어 레이븐 엣지 레이븐 엣지 레이븐 에이션트 레이븐 에이션트 레이븐 없는 것 같은데? 에이션트 레이븐 에이션트 어 없는데? 에이션트 에이션트 아니야? 에이션트 아스트라 어 엣지 오브를 검색해야 되는구나. 어 아 이름 모르겠다. 레조넌스 레조넌스를 검색해야 되는구나. 에이션트 레이븐 어 있겠다. 2중 6호 하자. 그게 좋을 것 같아. 나머지? 나머지가 뭐가지? 제대로 한 거 맞나? 에이션트 레이븐 그지? 세 개 아 이거 두 개 뭐 남았어요? 콤보 어설트 콤보하고 트리플 임팩트인가? 트리플 임팩트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강화 잘못했다. 자체 그렇게 하지 말걸. 아쉬운데? 스펠이 미스테리 그거 쫄다고 하는 거 아니야? 굉장히 좋은 스킬인 것 같은데.
없다. 끝났어. 이제 강화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25렙 찍기 되게 빡세지 않나요? 괜히 25렙 찍는 건가? 다 됐어. 2중 6호 그죠? 에이션트, 엣지, 레이븐. 에이션트, 엣지, 레이븐, 카디널, 디스차지, 블레스터, 카디널, 디스차지, 블레스터, 카디널, 트리플, 어설트, 스플릿, 트리플, 어설트, 스플릿. 오케이, 다 됐어. 나머지 분해 다 해. 아, 더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튕길 때까지 한번 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카디널 갈았나요? 안 간 거 아니야? 여섯 개 남겨놓은 거 같은데? 강화 다 했는데? 아 어차피 젠 백업 하는데 제로도 한 천 몇 개 쓰지 않았었나요? 거의 직업별로 다 천 개 이상은 썼던 것 같은데. 아 네네 저는 2중 6호 하도록 하겠습니다. 2중 6호 아 좀 빡세요. 2중 6호 많이 들어. 내가 제로 하면서 차라리 25렙 찍을 걸 그랬다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나쁘지 않아. 누구요? 지훈님 후원 2,500원 상원은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네 제로 하다가 아마 제가 15렙 찍어놓은 거 갈았을걸요? 그래도 잼소톤 더 깠던 거 같은데. 그쵸? 아 튕기지 말고 할까? 한 번 더 들어갔어.
아 빡세. 아 25로 찍는 거 확실히 너무 빡센 거 같아. 아 이거 말고 보조를 강화할 걸. 아까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아. 아 네네 250까지만 합니다. 닦아야겠는데 닦아야 될 것 같은데 조심해 안 갈게. 닦아야 될 것 같아. 깝시다. 있는 거 다 깔아야 될 것 같은데 250까지만 하고요. 많이 해봐야 스테미안까지 밖에 안 나죠. 노말로 시도에 갈 필요가 없으니까. 다 까야지 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좋아요. 어 좋아. 네네 아주 좋습니다. 이 506개가 되면은 맞나? 506개가 되면은 1000개 딱 까는 것 같은데. 아 이쑤시개 꼽아놨습니다. 글쎄요, 직업별로 요구하는 게 더 달라가지고. 네네. 나도 이중 6호원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네, 은월이 이중 6호 해놨던 것 같은데. 아, 이중 3호. 아, 튕길 것 같아. 그만 가봐. 아 빡세다. 아 10%밖에 안 올라? 아 너무 안 오르는데? 충격적이고 10%밖에 안 올라간다. 이거 어떡하냐? 이제 20렙인데 원래 이렇게 안 올라갔었나?
어떻게? 맞, 다, 있는 거 다 까야 될 것 같은데? 다 까야 될 것 같은데, 있는 거. 하도 예리네, 이거. 말도 안 됐네, 이중 욕구 하는 거. 말도 안 됐었나? 다 했지. 아! 아, 이중 6호 하니까 갈 게 없다. 그치? 갈 게 없어. 5차는 어떻게 강화하지? 아, 잘못 갈았다! 아, 안 돼! 5초 전으로 좀 돌려줬으면 좋겠는데. 아, 어떻게 강화하냐, 하나? 미치겠네. 잘못 갈았어! 망했어! 그대로 게임 갖다 버렸어. 그대로 게임 갖다 버렸어. 잘못 갈았어. 난리 났다. 아, 어떡하냐. 최소 손에 10억은 들어가겠구만. 잘못 갈았어. 잘못 갈아 버렸어. 아, 하나 날라갔네. 아, 어떡하냐. 아, 일단 다 까봐. 모르겠다. 아, 날라갔다. 아. 최소. 지훈님 후원 2,500원 상원은 영어로. 좋습니다. 난리 났어. 키키키키큐. 아, 20렙짜리 갈았네. 아, 왜, 못 봤어. 일부러 간 거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유튜브 영상 처음에다 해놔야지. 아, 어떡하냐. 아, 답도 안 나오네. 아, 좀 크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만드는 것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20렙 거 간 거면 답도 안 나오네. 그냥, 있는 거 다 갑시다. 모질랄 것 같아. 5차 강화를 뭘 해야 될지 좀 봐야 되겠다. 뭐 갈았어요, 근데? 뭘 간 거지? 아, 튕겼다. 너무 많이 깠구나. 아, 젠스톤만 한 시간 하는 것 같다. 들어가, 빨리.
들어가. 뭐 만들어야 되지? 뭐가 걸린 거지? 뭐가 걸린 거냐? 카디널이 걸렸네, 하필. 하긴 뭐 상관없긴 한데. 카디널을 만들어야겠군요. 찾았어. 찾았거든요. 이게 3페이지, 2페이지 발이잖아. 트렌지로 만들 수 있잖아. 트랜지션. 아! 아, 이게 양이 다르구나. 비슷하네. 이거 맞지? 아, 20렙인데, 이거? 아, 일단 강화를 하고 가격이란다. 좀 봐야겠다. 이게 필요한지. 아, 강 갈았으면 딱 맞춰서 떨어졌을 것 같은데, 다 쓰면서. 아깝네. 하나 어떡하냐? 아, 하나 아까워 죽겠네. 무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 무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에디셔널 디스처제로 돼있죠, 그죠? 그럼 블레스트하고 트랜지션이네. 아, 이프 안 눌려. 트랜지션하고 디스차지. 아, 디스차지 아닌데? 블레스트. 트랜지션으로 만들어야겠다. 아, 이거 언제 25렙 강화해? 답도 안 나오네. 일단 가, 일단 까봐. 아, 하나가 너무 아깝다. 저거 어떡함 좋니? 이제 잼스톤 깔면 나머지는 다 될 것 같고요. 아, 하나 18레벨이었나요? 그거 갈아가지고 망했어. 모르고 갈아버렸어. 18렙짜리였지. 그거 갈아버렸어. 잼스톤 하나 2시간째 까는 건가요, 지금? 한 1시간 됐나요? 아, 저는 왼쪽에 있는 거 보고 나서 두 번째는 1로 봤거든. 잘못 봤나봐. 훈장이라도 안 받았는데? 그냥 주는 거 아닌가? 전직하면 줄 것 같은데? 아, 쿠광이요. 자기가 빡세게 하면 빡셀 수 있고요. 자기가 쉽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죠. 그런 느낌? 내 강화를 해봤잖아. 내가 좀 잘못 강화를 했는데. 나였으면은 3개로 했을 것 같아. 아, 근데 늦었지, 지금은. 강화를 그렇게 말고 그렇게 할 걸 그랬어. 이미 이건 다 해가지고.
나였으면은. 아, 나는 이렇게 강화하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괜히 카디널 트랜지션보다 그 쪽쪽 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먼저 강화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차피 이렇게 할 거였으면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아, 다 만들긴 만들어야겠다. 많이 부족하네 생각보다. 이게 문제네. 얘가 제일 문제다. 얘가 제일 문제예요. 아, 저는 약간 서브도 강화하고 있어갖고. 네네. 말도 안 되는 것도 같이 강화하는 거라서. 네네. 아, 2중 6코어 하니까는 그게 부족해요. 갈 수 있는 내 코어의 양이 부족해가지고 5차 강화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 5차 강화하는 거. 어, 이제 얼추 강화될 거는 다 강화될 것 같은데? 5차 말고. 와, 이렇게 많이 깠는데 하나 있어? 어우, 무시무시한데. 25, 25 됐고. 아, 부족하네, 이거는. 이게 문제다? 12랩인 게. 이게 문제가, 문제예요. 이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 됐지.
아, 두 번은 좀 이건 좀 세 번은 좀 한번 갈고 가자. 안 되겠구나. 아, 화날라 그런다. 마음이 너무 급한가. 2페이지씩만 갈아야겠다. 안 되겠다. 화가 날 것 같아. 잘 보고 가라라? 오케이. 아, 이제 나머지 다 깔고 한번 해보자. 몇 개 까는 거죠, 이게? 1506개? 아,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딱 이 정도만 대강 강화해서 써야 되겠다. 그치? 아, 1506개면은 많이 깐 것 같아. 그치? 쟤부터 1506개면 얼마야? 하나에 550 정도 하니까. 거의 78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때문에 개망했네. 아, 이거 가면 어떻게 해, 하나? 아, 너무 많이 들어가겠는데? 하나 만드는데 꽤 들어가지 않나요? 뭐, 하나도 안 나왔어? 아, 일단 기다려봐. 이건 어떻게 할지 생각 좀 해봐야겠다. 이거 만들어야, 일단 이거부터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트랜지션? 아이고.
아, 훨씬 많이 만들어야 되네. 아, 광고 너무 컸다. 더 깔까? 아, 안 될 것 같은데. 더 까는 거 좀 오버한 것 같은데. 아, 아직도 많이 부족하네. 네 개? 아, 네 개다. 다 됐고 이제 5차 강화를 하면 되거든요. 뭐 해야 돼요? 5차 강화 한번 써볼까? 게이지가 필요해? 아, 게이지 채우는 스킬이 뭐죠? 이건가? 이거 강화해야 되는 거고. 딱 봐도 메인 스킬이네. 아, 나머지는 모르겠다. 게이지 어떻게 채워? 저거는 강화해야 되는 스킬인 것 같군요. 그죠? 와, 아, 데미지 좀 보고 싶은데? 아니 이거 게이지 채우는 방법 없습니까? 아니 스킬을 좀 써보고 싶은데 게이지가 마땅하지 않나. 게이지가 잘 안 차잖아. 아, 레이브는 혼 소환 상태입니까? 아, 이 스킬이야? 강화. 오케이, 강화. 이건 어떻게 써? 하이퍼 아주 쿨이에요. 이거는 강화해야겠는데? 이건 뭐야? 뭐야 이 쓰레기 같은 스킬은? 아, 이거 괜히 강화했네. 쓰레기 스킬이네? 아닌가? 그건데, 그 뭐지? 스킬 이름 뭐냐? 약간 바이퍼 스킬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두 개를 강화를 해야 되겠군. 아, 이거 좋아요? 별론 것 같은데?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아, 좋은 겁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아, 세다고? 아, 그래? 이게 메인 스킬인 것 같은데? 폭딜기 같은데? 크리 램지 20%에 딜 감소 60% 있다고? 딜 감소는 그렇게 의미가 클까?
안 맞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나요 제가? 아 근데 나 부족하다 이거 어떡하냐? 더 까야 될 것 같은데? 강화 못하겠는데? 그래도 이 두 개는 강화하고 싶은데 아 너무 많이 만들었다 아 아까워 하나 줘. 다 했어. 아, 이거 좋다고? 아, 그래요? 얘는, 이건 어때요? 이볼보도 좋아 보이는데? 끝인데? 아 이거 좋아요? 아 별론 것 같은데 지속시간 13초 HP 일정 피해로 공격 피격 공격의 피격시 20% 피해 감소 8명의 적을 160% 604%로 4번 공격 별론 것 같은데? 그렇게 좋은 느낌이 안 드던데? 선양용은 아니지, 보스용이겠지. 요 정도만 하자. 아 이것으로 젠팩업이 다 됐군요 감상해보시죠 이렇게 25렉 이게 메인 스킬이더라고 메인 스킬이 이건 사냥에다가 보스도 같이 쓸 수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보스를 잡을 수 있는 메인 스킬 4500 데미지에 15번 공격 무적 스킬이네요 이렇게 쓰고 베리온은 최대 HP 일정 피해를 입히는 공격시 20% 감소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가지고 조금만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불보는 그냥 나오는 대로 강화했고 에로우 이거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렙 2코어 2중 6코어 했습니다 아 2중 9코어죠 카디널 디스차지, 카디널 세트하고 나머지 트리플 임팩트 콤보 어설트 스피릿 미스탈 엣지 오브 레조넌트, 아스트라야, 레이븐 이렇게 했습니다 좀 아쉬운 거 카디널을 빼놓고 스피릿 미스탈을 넣을 걸 그랬어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렇게 써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